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주재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며 인수위원들에게 역사적 소명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네, 오늘 인수위 박 당선인 주재하는 회의로 일정 시작했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최고 가치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달라며 인수위원들에게 책임감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 안정과 경제 부흥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인 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용준 위원장은 부과된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가장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인수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후에는 분과별 간사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당초 정부 부처별로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명단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융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 만큼 오늘 발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따로 자문위원은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 수백 명의 자문위원이 있었던 지난 정권 인수위에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회의 참석 외에는 다른 외부 일정은 잡지 않고 정부 조직 설계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이번 달 중순까지 정부 조직법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는 국회를 통과하고 총리 후보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장관 후보자는 2월 초순까지는 지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